경주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사본부가 설치돼 지원책을 찾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0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그 이유 알아봅니다. 메디시티 대구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해 경주 사고처럼 큰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 연주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경주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자리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수사당국이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원 대책 마련과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육중한 철골 구조물에 깔려버린 학생들. 필사의 구조를 펼쳤지만 10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상북도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각 실국장 및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7개 병원에 분산돼 있는 부상자의 치료 상태를 파악하고 분향소와 편의시설 설치, 인명피해보상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벌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에 대한 재해의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고령 측과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무너진 강당의 건축 과정과 불법 증개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붕 위에 눈을 치우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혹은 각종 재해 상황에 맞춘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도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받은 충격과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계자 처벌, 보상 등의 후속 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눈 때문에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건축공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 지붕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원인은 70cm 넘게 쌓인 눈입니다. 1제곱미터 면적에 70cm의 눈이 쌓이면 하중은 약 105kg. 사고 체육관의 면적은 1200여 제곱미터로 눈 무게는 무려 126톤이나 됩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 8대가 동시에 지붕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학생들이 이 대강당에서 MT하다가 지붕이 갑자기 그 눈의 무게에 의해서 붕괴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법도 사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붕괴된 체육관의 단면도입니다. 기둥 없이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인 이른바 PEB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형 마트나 창고를 지을 때 쓰는 방법으로 공사기관과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폭설 등 자연재해에는 취약합니다. 제가 뭐 건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이거는 뭐 전적으로 이 마우나 오션의 뭐 과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단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은 건축 공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설계도에 따라 올바른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구조 작업이 늦었고 또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역시 눈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장성훈 기자입니다. 체육관 붕괴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쯤. 119 구조대는 곧장 현장으로 출발했지만 현장 접근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해발 500m,
산 정상부에 위치한 체육관 진입로에 눈이 쌓인 데다 도로까지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체육관 안은 구조물에 깔린 학생들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철근 같은 거에 깔려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 사람들도 더 많이 깔려 있었어요. 119 차량의 진입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눈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교복대원들도 이제 상급길이라서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 이거 다 눈 치우고 그런 상황이었죠. 사고 현장에서는 밤새 계속 내린 눈으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매몰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중장비 진입이 어렵게 되자 군 병력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한다면은 밑에 구조 요구조사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 냈습니다. 눈이 부른 참사에 이어 눈길에 구조 작업까지 가로막힌 사이 10명의 꽃다운 청춘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번 리조트 붕괴 사고 직후 신입생 이연희 씨는 무너진 철골에 깔려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선배 6명이 다가와 손을 잡고 정신 차려라고 말해 구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먼저 밖으로 대피한 학생들은 강당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갇힌 다른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무너진 천장 사이 공간에 넘어지거나 끼어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손을 잡아주거나 이끌어주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가 붕괴 사고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오전 경주 실내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등 관계자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직후 공무원들을 비상 소집해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도가 되겠다며 대구시가 스스로를 메디시티라 부르고 있지만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는 문제가 많아 이번 경주 리조트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형 사고로 많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 병상 수는 80개, 밀려드는 환자 수에 비해 부족해 과밀화 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19개 권역 응급센터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 만큼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환자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입원실이 부족하니까 결국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환자도 입원이 잘 안 되는. 경대병원 다음으로 응급 환자가 많은 파티마 병원도 병실이나 수술실 부족으로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전국에서 8번째 긴 평균 15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끝보다 한 단계 낮은 대구 8개 응급의료기관도 법정 기준 충족률이 한 해 전보다 못한 75%에 그쳐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평가하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응급실마다 전담의사 2명에 간호사 5명이 최소 인력이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 조치해보고 개선이 어렵다면 응급의료기관을 자진급 반납할 수 있도록. 병원의 투자 부족으로 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북새통이고 최소 의료진마저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구 보건대학교는 이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의 리조트에서 열기로 한 신입생 환영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영남 이공대도 오늘부터 경주 보문단지에서 시작된 신입생 환영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교수들을 현장에 보내 학생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대학들도 신입생 환영회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에서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50톤 크레인이 내리막도로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17대의 차량을 덮친 뒤 겨우 멈춰섰는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크레인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차량들을 덮칩니다. 승합차는 힘없이 전복되고 주차된 차들은 도로 앞뒤로 튕겨져 나갑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당시 엄청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북 안동에서 중량 50톤의 크레인이 내리막 커브길을 덮쳐 아수라장이 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 택시와 승합차, 승용차에 오토바이까지 무려 17대의 차량이 크레인의 무서운 질주에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성역이 있더라고. 성역이 있는데 저 차 왜 저 달리려고 그냥 내려오면 차 있는 걸 그냥 뭐 밀고 내려오더라. 100여 미터 이상을 빠른 속도로 달려온 크레인은 이 마지막 승용차를 타고 넘기 직전에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크레인 운전자 30살 이모 씨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주차 차량들이 늘어선 도로 가장자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들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앞서 가던 승합차 운전자 등 두 명만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아마 브레이크 이상으로 보이죠. 택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제동을 하니까 안 서잖아. 못 서 있겠네가 좌측으로 피하면서. 경찰은 크레인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오늘 어두운 소식이 많았는데 연중 기획 뉴스를 통해 밝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장애를 딛고 하모니카 연주를 하면서 재능 기부도 하고 미국에서 공연을 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장애인 하모니카 연주단을 소개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하모니카 소리가 멋진 하모니로 교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지적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대구 성보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2명으로 구성된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 오는 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앞두고 방학도 잊은 채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편한 몸을 갖고 있지만 소년원이나 정신병원을 찾아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보다 좀 더 저희들은 몸이 아프지만 그분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저희들의 연주로 인해 마음이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20일 동안 미국의 학교와 교회 등지를 누비며 공연을 펼쳐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공연이나 이런 행사 등에 가면 공연과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 있는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거나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연주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우리들만의 곡을 만들고 좀 알리고자 싶은데 편곡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좀 후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시작한 하모니카 연주단.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의 전도사, 꿈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오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정한 경선 규칙을 서둘러 마련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도민들에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중앙당이 경선 규칙을 빨리 마련해야 하지만 움직임이 없어 후보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경북 각 권역별 순회 경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어제 용퇴를 발표한 하춘수 회장의 후임으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 부행장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2년 전 퇴임해 DGB금융그룹의 관계 회사인 대경 TMS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인규 전 부행장은 지난 1979년에 입사해 전략금융본부장과 영업지원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다음 달 21일 정기주총에서 후보자 선임을 결정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1주기 추모식이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추모위원회와 유족단체가 함께 마련한 오늘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한 뒤 종교의식과 추도사 낭독, 헌화 등을 했습니다. 추모식 뒤에는 대구시 동구 용수동에 있는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찾아 추모 조형물 앞에서 참배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인공위성 영상을 통한 공간정보기술업체인 주식회사 GOCNI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을 위한 자료 공유와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OCNI는 인공위성, GIS, 항공 레이저 측량,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벤처 기업입니다. 야당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규탄하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4인 선거구를 반영한 안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의회 행정자치위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의결한 것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6억 원을 들인 대구 북부정류장 환경개선공사가 마무리돼 시외버스 진입 전용차로 1개와 시내버스 진입로 2개 차로, 택시와 일반 차량 진입로 1개 차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안전봉을 설치하고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시설도 고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30여 명과 중학생 2,0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중 83%, 중학생 중 93%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초등학생의 경우 게임이 36%로 가장 많고 인터넷 대화가 28.6%, 음악 21.6% 등인데 중학생은 인터넷 대화 34.2%, 게임이 30.5%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